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 우리 배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가족이 사라진다. 사촌이 쇠퇴한다. 친족 관계가 없어진다. 인구는 너무 급격해서 우리는 2300년이 되면 6만 2천 명만 남아요. 미래 예측, 저희가 해본. 지금부터 300년 후가 되면은 6만 명 남는데 뭐 공무원, 뭐 판사, 검사 6만 명 남는다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로봇이라도, 그죠?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가족 구조의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AINET이라는 곳에 있어요. AINET은 제가 한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가 발행인인데, AINET 신문은 하루에 20개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그저 중요하게 새로 나온 뉴스, 새로 나온 기술,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뭐, 이런 것을 올리는데 한국에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에는, 한국 기사는 전부 다 정치 이야기만 있고요. 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AINET에서 올리니까 꼭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들어가셔서, 텔레그램 사용하시면 들어가셔서, AINET을 치거나, 유엔 미래 포럼을 치면은, 치고 들어와서, 안녕? 이를 쳐놓으면은, 예, 영국이 아침마다 20개의 기사들이 배달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이제 가족이, 선택받은 가족이 바로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로봇. 선택받은 가족의 등장. 사촌이 쇠퇴하고 친족 관계가 이제 확장을 해서 그죠? 반려견, 반려로봇, 반려식물. 저는 반려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 예, 가족 구조의 변화가 오고요. 반려로봇의 시대가 와서 형제 자매도 없어지고 앞으로 사촌, 삼촌 없어지기 때문에 로봇이 동반자 역할을 한다. 출산율 감소는 뭐 엄청난 거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서울이 0.64입니다. 0.64. 서울보다 더 심한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그 소멸하는 국가 1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멸 국가 1호.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감소가 심각하니까, 그죠?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주를 하고, 뭐, 가족들이 막 흩어져서 돌아다녀요, 그죠? 이제는 뭐, 반드시 내가 뭐, 삼성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원에 뭐 어디에 근방에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없고, 전부 재택근무에다가 다양하게 가죠. 특히 사촌 간의 관계 형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전부 외동만 나와가지고 글쎄요. 예, 사촌 또는 삼촌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사촌 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비혈연적인 관계 이런 것이 이제 강화됩니다. 예, 로봇이 특히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는데 이런 친족보다 친구 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비혈연적인 그룹이라는 게뭐 로봇 플러스 여행 가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그렇죠. 동거해서 같이 살고요. 꼭 남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가족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전부 자기의 어떤 외로움이나 또는 그런 부족한 점을 거기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사회적인 지지해줘서 만약에 그죠 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상을 당하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거나 전부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그죠 으쌰으쌰 뭐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살게 되면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누가 상을 당했으나 뭐 그죠 결혼식 또는 이런 파티가 있을 때 누가 오느냐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그죠 약화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녀에게 나의 노후를 맡기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전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살 생각을 안 없죠. 하시더라고. 처음부터 그게 1980년대인데 처음에 만나서도 절대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안 산다. 네. 특히 저는 놀랐는데 지금 한국에 있다가 저 우리가 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 우리가 이 집도 크고 좋은데 우리 시부모 집이 크고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이틀 밤만 자고 3일째부터는 호텔에 묵으면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돼. 오. 이렇게 그 집에. 이틀만 지나면은 어머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하고 그렇군요. 밖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네, 밖에 갔다가 그죠. 점심 때 뭐 오거나 뭐 그죠. 우리 같이 어디 영화 보러 갈 때 같이 가거나 그래서 호텔에서 그렇군요. 그죠. 거의 호텔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 저 핵가족화되고 과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했는데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죠. 차별화된 경험, 이제 뭐 다양한 차별화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선택된 가족이라는 게 아까처럼 반려로봇, 반려견, 반려식물하고 살거나 아니면은 저 자기들이 마음 맞는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동호인들끼리 살거나 뭐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하고 살거나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다라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 뭐 아무튼 우리 삼촌 다 있죠. 사촌 그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 있죠. 네. 다 있죠. 이제 야, 우리 아들부터 그죠? 요 사람은 이제 나의 5명의 조카 중 단 2명만이 나와 생물학적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편의 형님이죠. 남편의 형님의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셋째 딸이 난 너무 놀랐어요. 셋째 딸이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두 번째 낳았는데 남편이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결혼이니까 그죠? 네. 또 거기서 헤어져가지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세 번 정도 파트너가 달라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하고 그죠? 전혀 노란데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 온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아이가 이 집에 살고 있더라고. 네. 그런 정도로 아무튼 이제 그 뭐 혈육으로 뭐 관련된 이런 게 가족이 아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당연하게. 어떻게 가족이 구성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로봇, 반려견, 반려로봇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나의 가계도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제 친구인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프레이입니다.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 네. 그죠. 뭐 앞으로 더욱더 분산되고 지리적인 특히 일자리 찾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지리적으로 그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웃이 가족이죠,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이웃이 가족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가족은 뭐 그렇다. 특히 이거 지금 야. 한국에서 독일의 이 이야기를 저 뉴스에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계속 봤어요. 뭐 네. YTN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어디도 계속해서 독일에서는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세상에. 법을 바꿨어요, 네. 얘들이. 독일 연방의회는 12일 날 성별, 오늘이 19일이니까 12일 날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이게 지금 게이 이야기예요, 그죠?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별 또는 뭐 자기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치를 스스로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여자 옷을 입었으면 자기가 여자라고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시면 큰일 나겠네요, 이건. 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놀란 거는 이제 독일에서 이거를 독일은 좀 저기 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그런 나라에서 이미 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찬성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반대표보다 그죠? 기권도 뭐 11표이긴 하지만 11월부터요. 올해 11월부터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없이 허가 절차 없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가 있다. 야, 통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이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해서 성별 선택에 거부. 야. 성별할 때 여 틱하고 그죠? 남 틱하고 없이 그죠?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성별을 묻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신고만 하면 자기 성별을 언제든 바꿀 말이에요. 수가 있어요. 성별을 바꿀 때 3개월 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죠? 3개월 전에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1년 뒤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라고 등록했다가 아이 그래도 남자가 낫지 하고 자꾸 변동한답니다. 자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숙려해서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유럽에서는요, 스페인, 스코틀랜드도 지금 이렇게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을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페인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그죠? 그다음에 뭐 스페인은 그래도 뭐 아무튼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런 데가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작년부터 네. 그죠? 오케이를 네.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그 게이 그죠? 이런 만약에 우리하고 좀 다른 그죠? 이런 거 또는 성전환 이 성전환 법이 아예 그죠? 참, 없어져요. 성전환 놀랍네요. 성전환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바꾸고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뭐가 사라지느냐? 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네, 온다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서 애를 낳을까 말까 생각하는데 네. 처음부터 동성애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어차피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트랜스젠더 그죠 존엄성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독일 의회가 통과시켜가지고 전부 오케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니까 마인드봇이 이 자리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죠. 네. 그죠 이 많은 가족의 그냥 그 텅 빈 이런 공간을 이제 로봇 반려로봇이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성별 선택이 가능한 것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 또는 무기제 이렇게 성별이 그죠? 자기는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하는 것도 다양에다가 그죠? 야. 틱을 하면 되고 무기제 나는 안 알려줄래 하고 무기제에다가 틱을 한답니다. 예, 네, 이런 세상. 그래서 네. 유럽에서는 한 6개 나라가 이미 지금 했는데 독일이 연방정부가 전체 다에게 지금 허용을 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만 허용했거든요. 놀라운 거죠. 독일이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래서 독일의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의 이름이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이런 것이 나오면 반려로봇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요게 지금 요 세 가지 요게 그 동성애 예, 국기 동성애 표시입니다. 손잡고 가면 얘들이 둘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남자 남자가 손잡고 가면 동성애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외국에서는 그죠. 14세 미만 선택할 수 있다. 11월부터 시행한다. 놀랍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독일에서 남성, 여성, 다양, 네. 무기제 이렇게 네 군데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뭐 이 독일의 성평등 사회가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 2024년부터 그죠? 괜찮다. 이 성소수자 이게 지금 색깔이거든요. 그죠? 요거 지금 어딥니까? 여기가. 서울시청.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미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성소수자 대회. 성소수자 인구 증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성소수자 국기 플래그고요. 결혼 제도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 뭐 거의 결혼은 2040년에 제도가 사라진다라고 카론 물론이 그 가족 구조 연구 박사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사라질 것 같아요? 결혼 제도가 사라진다. 왜 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미래 예측. 결혼이라는 게 이제 점점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기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또 주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강하고 또 자기 스스로 경제력이 있게 되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나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뭐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지만요. 네. 결혼 제도의 소멸 카론 물로니 박사 미국의 그 뭐 그 당시에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뭐 때문에
자, 수명 연장입니다. 내가 130, 150까지 살면 어떻게 한 남자하고 100년 또는 110년을 같이 사냐, 그죠? 네. 왜냐하면 일자리 구하러 막 돌아다닐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하고 100년을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결혼의 제도 소멸. 결혼 제도 소멸과 세 명의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산다. 우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죠? 출산 파트너가 있어요. 출산 파트너는 한 3, 4일 같이 사랑을 하고, 사랑 파트너는 2개월 같이 산다고 합니다. 2개월 지나면 사랑이 식어요. 없어요. 가장 오래 사는 파트너가 생활 파트너. 밥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뭐, 그죠? 근데 생활 파트너는 대부분 로봇이 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 30년 전에 카론 멀로니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 학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정도로 결혼 제도가 2040년에 소멸한다. 이렇게까지 오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성소수자도 그죠? 그냥 인정을 받고 살고 있고 출산율은 감소하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는 거는 반려로봇의 시대다. 그죠? 우리가 홍보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죠? 막 퍼뜨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홍보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말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여기 말씀하시는 박 교수님이나 저나 누가 인구 감소를 그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고 이러길 다 바라죠.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이렇게 좀 암울한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반려 로봇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대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로봇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로봇이 인류의 어떤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또 하나의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또 윤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생산 국가잖아요. 뭐든지 네. 그죠. 대량 생산에 성공적인 이런 나라니까 그 마인드봇 그가 굉장히 좀 싼, 그죠. 그래서 아주 효율성이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제패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가족의 다양화된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두 채널을 여러분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